우리의 타격 목표는 여기 금창북 적두견산골 안에 있는 외능 별장자리요. 장식동문 군의동과 함께 본부와 연결을 가지시오. 알았습니다. 제1전은 별장 안에 있는 놈들의 내부 상태와 차후 행동 방향을 알아올 것. 제2전은 도로와 주변 상태. 3전은 1절을 엄호해야겠어. 될수록 총소리는 내지 말고 조용히 확인만 해오시오. 임무 수행 시간은 내일 밤 12시까지. 알았습니다. 수고했어, 허중령. 기다렸습니다. 그래, 자리가 마음에 두어? 예. 우리 용사들은? 계획대로 휴직을 줬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예. 오는 도중 손실이 좀 있었다지? 공산 비행대 기습에 경상자들이 몇 명 우려진을 곧부르겠습니다. 자, 어서. 커커! 명령 들어왔습니다. 제 3방향단입니다. 그래, 상처가 좀 어떻소? 괜찮습니다. 이제 의료진이 곧 올 거요. 치료야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검관님. 당신의 임무는? 저의 목표는 초론 남쪽 641거지 릉선에 있는 공산군제 7사 야전지휘소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좋았어. 와이트낭이 폭파 시한부를 얼마로 정하겠소? 15분입니다. 15분?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면 와이티낭을 설치하고 안전한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당신의 방향에 망라된 용사들을 만나봅시다. 예. 당신의 목표는? 내 고향 땅 원산 5종리에는 공산군 34호 군수공장입니다. 폭파 시한부를 얼마나 정했어? 20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지 않소? 폭발 피해 구역을 은밀하게 빠져나가자면 적어도 20분은... 됐어. 또 들여보내시오. 당신의 목표는? 예. 김하군 군동네에 있는 공산군 제5사 포탄 창고입니다. 자신 있어? 고문관님, 전... 신라하랑의 후손답게 반공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좋았어. 시한부를 얼마나 잡았어? 15분입니다. 좀 더 단축할 생각은 못 해봤어? 물음에 대답해야지. 고문관님, 근동리 경도 포탄 창고는 경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소한 15분 걸려야 낭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폭발 시간 전에 낭이 발견되는 경우엔 어떻게 하겠소? 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나가보시오. 이것보. 우린 특공대원들에게 갑부가 될 미천이나 마련해주자고 달러를 먹여 훈련시킨 게 아니란 말이오. 그런데, 방향장, 나가보시오. 허중령, 와이티낭의 시한장치를 몽땅 머저리로 만들어야겠어. 극비. 예? 설사 제 마음대로 시간을 맞춰놓는다고 해도 시한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에 폭발하게 말이오. 그럼 우리 특공대원들은 모두? 중령,
당신은 파견관이 아니오. 와이티낭을 지고 간 용사들은 결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어. 무공 훈장과 상금은 그들의 영전에 뿌려줍시다. 난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째서 우리의 용사들은 공산군 병사들과는 달리 돈에 의해서만 유지되는가? 공산 체제하에서 병사들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집행을 최상의 양심으로 간주하고 있단 말이오. 최상의 양심으로. 알겠소? 고문관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힘들게 치르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와이트낭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오래가길 바라. 자식들, 여간 품을 들이지 않았구나. 아, 언제 물벨 철수가 있어? 부조자 넘어 땅굴을 파고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도 미나다구야. 아, 그러다 전쟁이 다 끝나게요. 그렇게 되는가? 제호, 예. 밧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호탕입니다. 호실마다 병신짝들만 꽉 들어찼습니다. 이거 더럽게 내수다. 덩지 큰 것들이. 철수. 가만. 빈손으로 가겠소. 왔던 김에 먹을 거라도 한 짐 치고 갑시다.
맹산 아저씨 시시하게 병신 들거나 갖다 먹겠소? 앞으로. 서경인회와 접전한 놈들이 자리를 뜬 것이 틀림없다. 어디로 옮겼는가? 자, 동무들. 아, 호탕은 호탕인 게고. 어? 그 달춘 놈과 빈손으로 돌아서자니 속이 알찍은 했겠수다. 어? 말도 마십시오. 하마터면 국제조식사사에 불려가서 한컷대 올 뻔했습니다. 그건 왜? 공산군 정찰병 맹산 아저씨가 병신들의 통조림을 채먹었다. 그 잘못했수다. 제발 부대에 돌아가서 부장아봐야 한데 고발하지나 마시오. 아니, 공짜로요? 아이. 아, 그건 맹산 아저씨가 대견 바빠하는만. 어? 글쎄, 그 군빵을 한 대통도 준다면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에따 모르겠다. 미운 놈 떡안겨도 준다고. 자, 오늘 고맙습니다. 조자몽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몇 놈 헐쳐와야 할 것 같소. 놈들이 여기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눈을 좀 붙이게요. 알았습니다. 길석이, 동무들의 임무는 놈들의 하기 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한 장군님의 전략 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눈을 좀 붙이지요. 괜찮아요. 어서 약을 잡수세요. 아니, 또 먹어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예. 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어요? 뭔데요? 저원들이 모두 원래부터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들이었는가요? 예, 그럴 리야 있겠소. 이 전쟁이 그렇게 살 걸 요구하니까 그런 거지요. 장군님께서 늘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천적인 사람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지만 비관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난 지금도 우리 종합대학 개교식에 참석하신 장군님께서 고생 속에 거칠어진 우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허리를 펴고 멀리를 내다보며 공부를 잘하라고, 그래서 나라의 기둥감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그 환하신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만 그려봐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다는 이 배심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전사들은 웃으면서 이 전쟁을 맞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레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
확신합니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승리는 언제나 우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거 내가 너무... 자, 어서 좀 눈을 붙이시오. 고마워요. 박영관 호백수입니다. 예. 야, 도착하는 즉시에 축하연을 열고 돈에 보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황사료, 화이트랑이 곧 도착한다오. 경비를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겠소. 예.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빨리 세워야겠소. 알겠습니다. 37호병을 내라. 이놈을 끌어가. 알았습니다. 걸려드는 놈들마다 이따위 송사리들 뿐이네. 야, 가자. 조선 동지, 부수장 동지까지 또 저런 것들을 잡으면 야단이 돼요. 조선 동지, 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이 자가 제 목숨을... 뭐요? 시라서리 같은 놈이 글쎄 오는 도중에 바위를 들여봤고... 어떤 놈이? 통신장교인데 멀지 말고 있는 놈 같습니다. 군의동을 빨리 찾소.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야? 개미 한 마리 얼씬 하지 않으니 그자하고 혼나발을 분 게 아니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 이런 땐가 저지 어시나 한 판대기 있어서 툭툭 깨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거저 입만 터지면 먹는다는 소리군. 감시에 집중하시오. 우리 조상동지가 종합대학 시절에 말이오. 얼마나 정신집중에 강했던지 밤에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먹으라고 책상 위에 사과들을 놔줬는데 글쎄, 그 사과들을 먹다가 옆에 있던 자기 회중시기까지 돌콕 깨물었다는 거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요. 이 바야를 공부할 때구만요. 참, 그 시계가 어떻게 됐나요? 이 시계에 미쳤군. 입만 터지면 시계 소리야. 이카, 나타났군. 그 눈살에 구멍이 뚫리겠습니다, 소령님. 이거 아름다운 아가씨까지. 소령님, 이거 달콤한 여행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요. 아니, 사병들이 상급에게 이게 뭔가? 뭐 상급? 여보, 내가 당신의 상급이요. 내려와. 중위님, 내리시지요. 그래, 들어왔어. 아니, 그럼 당신들은? 겁낼 건 없어. 우린 당신들이 YT낭 부대에 우려진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와 잠깐 동행해주면 모든 것이 다 무사하오. 그동안 저 아가씨와 중인은 우리가 잘 돌봐주겠어. 아니, 그건 어리석은 짓이오. 그래, 당신들이 우리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건 걱정 마. 우리 한대도 당신만 못하지 않은 군의가 있으니까. 자, 이 자를 끌어가. 어? 아니, 가만. 여보. 너희 동생과 마지막 이별이라도 해야 할 게 아니오. 아, 그런 사이요? 그야 뭐 어려울 게 있겠어. 하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오. 당신 동생의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오빠! 여기에요. 자, 아가씨, 갑시다. 군의 동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혹시 저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니세요? 저장동지 뭘 그리 깊이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조의 한 성원이 아니에요. 고맙소, 군의 동무. 중령님,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소. 김선영, 반갑소. 이렇게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아, 아리따운 여군이까지? 저,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아, 그렇소? 그런데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었구만. 어? 오는 도중에 차가구만. 아, 그렇군. 자, 들어갑시다. 자, 그런데 김선영의 낯색은 어쩐지 좋지 않구만. 중령님, 우리 외과장은 몸이 좀 불편해서. 아, 그렇소? 어쩌겠소. 불편한 몸이지만 치료를 좀 빨리 해줘야겠소. 우린 시간이 좀 없어서. 의무실과 침실은 다 마련해놨소. 황선영, 안내하시오. 알았습니다. 자, 갑시다. 김선영은 잠깐만. 과장님, 그럼 먼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난리통에. 앉으십시오. 예. 난 50년 7월에 선생님한테서 수술을 받고 살아난 다음에 여직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가족들은 다 무고합니까? 예. 선생님, 같이 온 사람들도 선생님처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 저 심장이 좀... 아, 참. 선생님은 심장질환이 아직도... 예. 주의하십시오. 그럼 치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럼 전... 예. 황선영, 급히 나에게로 오시오. 어떻게 됐어? 수색대 놈들이 수시로 숲속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신선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미 순간에 절단해버릴 좀 더 찍어두었습니다. 수고했어. 자, 표창인 줄 알게나. 과장님, 이 화실부터 보실까요? 야, 마셔라, 마셔! 남동자들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 난 뭐야, 우린 필요 없어. 우린 전진한단 말이다. 전진, 전진한단 말이다.
전진한다. 거리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자꾸 시끄럽게 노는 게요. 난 이미 치료를 받지 않았어. 술을 마셔선 안 돼요. 상처에 해롭답니다. 아, 필요 없으니 나가. 날 이대로 내버려 두란 말이야. 장교답지 않군요. 뭐야? 저 소리가 안 들리세요? 모두가 군가를 부르며 무공을 세울 기세로 충천했는데 이게 어디 교계 맞아요? 걷어치워. 뭐? 무공? 기세 충천. 좋지. 어디 실컷 그러래. 가련한 자식들. 너희들은 또 뭐야? 왜 남의 방에 기척도 없이 들어왔는가? 응? 인정하시오. 건강도 좋지 못한데 아 이렇게 마셔셔야 되겠어. 인자 떠난다면서. 출정식? 야, 난 이미 출정식을 한 몸이야. 나가! 그럼 방해하지 않겠어. 당신들은 정말 무례하오. 날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 작정이오? 조금만 참소. 자, 저쪽 방에 가서 피로나 푸어. 그러니 도합 90명이나 돼요. 엄청나군요. 이젠 습격 통로를 봐두고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네. 서령,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만 참소. 중령님,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부상병들에 대한 치료를 기본상 끝냈습니다. 다른 게 없다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위, 우리가 손님 접대를 잘못한 게 아니요? 서둘러 가겠다는 걸 보니. 중령님, 사소한 불편도 없이 치료에 전심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기어이 가겠다는 거요? 네, 우리 부대에 환자도 많고 해서. 대위, 이해는 되지만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어쩌겠어, 우리 일이 일일이 많지. 양해해 주길 바라. 부자야 너무 강간무서진 걸 보니 무슨 조항이 생긴 것 같은데 들이칩시다.
빨리 습격 통로들을 차지해야겠어. 앞으로. 저 해수했던 거예요. 피우세요. 고맙소, 군의 동무. 군의 동무, 구판 전염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 전염병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고문관이네 대라. 방영장, 방영장. 무슨 병인가? 무슨 병인가 말이오? 예, 저 코레라 티부스 같습니다. 코레라 티부스? 하루 새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말이오?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내에도 이렇게 전신 탈수 현상의 산열증까지 겹치면 인차 빈사지경에 빠집니다. 중령님, 빨리 후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다간 모두. 방공 열사를 위해 이국의 초야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고생하더니 미안하네. 방향장 자넨 가야겠네. 자는 저희들의 차를 이용하겠습니다. 가야지. 후송하고 말고. 살아서 후손이라니 있을 수 없어. 우린 동무들의 대우를 우레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 이름엔 번개가 치면 어김없이 우레가 울듯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해내는 우리 전사들의 철석같은 신념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길 바라. 저장 동지, 누구든 한 사람은 빠져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남아있을 테니 어서 빠져나가세요. 저야 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내가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문제겠어. 하지만 내가 없어졌다는 걸 놈들이는 지체면 그땐 모든 것이. 뒤일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나가세요. 저장동진 늘 조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난 모든 걸. 그것도 말이라고? 내가 왜 애초에 동물 여기로 데리고 왔겠어? 섭섭하군요.
위해주는 마음이 때로는 고통을 줄 때도 있답니다. 만약 저 때문에 우리를 울리지 못한다면 전 뭐가 됩니까? 저 장동지, 제가 일생을 두고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우들이 저 장동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저 장동지. 고맙습니다, 고문관님. 중녀, 화이트랑이 도착했어? 예, 방금. 그럼 계획대로 축하연을 끝낸 즉시 이진을 곧 출발시키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의 이륙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까? 없어. 일진은 예정대로요. 알겠습니다. 장동진. 전우야 살자. 항공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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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전은 해연동무를 맡아야겠어. 2전은 이중의 무기고, 그리고 제 3전은 저 막내 중기관청을 없애버리시오. 네. 그다음 일제히 합세여 때립시다. 앞으로. 이건 실례가 아니에요? 아가씨, 실례했어. 실은 아가씨와 같이 온 군의관을 우리 파티에 초청하고 싶어서. 훗날이면 안 될까요? 그는 지금 자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초청에 응할지 알겠어?
절대 못해. 야, 제보하라. 다가서지 마라. 어리석구나. 그러지 말고 그 청을 거둬라. 우리에겐 포로는 변절이다. 초상동지. 변동모. 초상동지. 자, 빨리. 네. 야! 무기 꺼! 무기! 아니게 별게 아니로구나. 파경관이다. 비행장에 내라. 경보 비행장에. 빨리. 빨리.
중령님, 전화선이 모두 단절입니다. 우리가 전해줄까요? 네, 놈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저장봉지! 황소령 놈의 진술이 오하면 놈들의 일진이 이미 비행장 쪽으로 빠졌답니다. 뭐요? 제어. 예, 복바. 알았습니다. 빨리 비행장으로. 알았습니다. 맥키니요. 공산 게릴라들이 47호 열차에 올랐소. 사공리와 덕창역에서 모조리 없애버려야겠소. 한 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소. 그리고 제1진의 비행장 진출은 계획된 시간에 그대로 집행하시오. 아니요. 이륙 시간이 변경시키지 못하오. 저장농지, 비행장까진 한참 가야겠군요. 다 이제부터 전리품을 공급하겠네. 이 배낭 속에 없는 게 없다네. 이야, 아니 그 복세통이 언제 이런 걸 다 어찌겠나. 내 아니면 누가 후방 보장을 해주겠대. 자, 한 대씩 끼워보라. 양놈들 담배라는 게 맛이 어떤지. 아, 빌어먹을. 아이고, 우리 맹산초 발주치기도 못 따라오겠군. 페이. 우리 맹산초 맛을 버려거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들어와서 한 짐씩 치고 가라고. 우리 옆에 내가 담배 하나만은 잘 키운다네. 아이, 이 염소하고 같이 산다고 누구 홍알거리면서도 해마다 울바자 밑을 쭉 따라가며 담배를 심고 꽃처럼 정성껏 가꾸곤 했지. 속이 깊은 아랑내거든. 또 새 시절이 시작됐구만. 아이고, 그렇게 되는가? 저 맹산 미인을 데리고 산다고 늘 자랑했죠. 그래요? 예. 달춘 동무, 난 동무의 그 유명한 보물주머니 얘기가 참 재미있더구만요. 한 번 더 해보지요. 에이, 그건 뭘 또. 해보자. 아, 동무들이야 모르지 않소. 무슨 재미나는 얘긴지 한번 들어보자요. 예. 예. 한번 들어보자요. 아, 이런 성화라고야. 그럼 한번 해봐. 예. 이린즈, 내가 장가 들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있은 이야기오다. 심숭생숭해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내 왈개를 쭉 펴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 살그머니 내 가슴에 손을 디미는 게 아니겠나. 이게 웬 놈이야 하고 눈을 떠보니, 아, 글쎄, 그 얌전떼기가. 어머나. 저 군이동무처럼 귀뿌리가 빨개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하는 말인즈. 저 돈지갑처럼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 주머니가 무슨 보물주머니나요 하고 묻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요? 당신이 옳게 보았어. 보물주머니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삼천평의 땅도 나오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나온다고 하면서 당증을 척 꺼내 보여주었더니, 아,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겠나. 웃을 일이 아니여. 저 달춘 동무는 동네에서 난 첫 공산당원이었어. 다 해방된 터이라 까막눈이었던 아주머니가 그걸 알 턱이 있었겠어? 그래 언밤 눈을 띄워줬다. 당이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고, 장군님이시자 우리 당이고, 우리가 잘 사는 게 다 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그러던 아주머니가 지금은 전선 원호대일까지 맡아보게 됐고, 편지마다 당중을 꼭 품고 잘 싸우라고 심심당부하고 있어. 이 맹산 아저씨 한 데서 당증을 떼놓으면 볼 게 있습니까?
내 아무리 옆에 내 말이라도 그 말만은 명심한다네. 조장농지 죽드립니다. 동무들, 놈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챘어. 우리가 비행장을 안전하게 치자면 어차피 두 조로 갈라져야겠어. 그러니 한전은 열차를 타고 가면서 놈들을 유인해야겠어. 그러니까 놈들의 이목을 이 열차에 집중시키자는 거죠. 그렇소. 조장동지, 그 임무를 저에게 주십시오. 조장동지, 응답하겠습니다. 조장동지, 아무래도 그 일이야, 내가. 고맙소. 그럼 오방산 3호 지점에서 만납시다. 알았습니다. 제어, 유철이, 날준 동무와 함께 떨어지라. 알았습니다. 나머지 동무들은 탈출. 각기 동무, 해운 동물 방자.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 조정동지. 서리 같은 놈들 방금 한 판을 치루었는데 쉴 잠도 안 주는군. 어차피 전투는 해야 돼. 제호동문, 놈들의 기관차 대가리를 빼앗아야겠네. 알았습니다. 자신 있지? 예. 아, 병기술에서 출신이 이런 때 한몫하지 않고 언제 하겠어. 만 못 간다. 빨리. 다친 놈은 땅에 물 떨어졌습니다. 어? 저 놈이 속도가 꽤 빠른데. 아니, 다친 놈은 먼저 가라고. 힘내게 할 일이야. 내 몫이 아닌가.
틀림없다. 장군님 부녀해 주신 옥토벌 굶쌀밥을 5년씩이나 먹은 이 맹산 아저씨가 그렇게 쉽게 넘어질 줄 아느냐? 동무들, 우리를 부탁하. 임무 분담은 이상이요. 될수록 놈들이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에 때려야겠어. 예. 장식 동마 군이 동무는 전투가 시작된 다음 본부에 공개 전파를 날리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환 하나는 남기시오. 그럼 3분 후에 출발하겠소. 모두 군복들을 갈아입소. 알았습니다. 이제 몇 분 후이면 우리 우레조 성원들은 최후의 결전장에 나섭니다. 저희들은 꿈결에도 뵙고 싶은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가슴에 품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습니다. 동무들, 시간이 됐어. 조장 동지, 제호, 어떻게 됐어? 둘뿐이요? 저희들만 맞습니다. 다친 동무는 숨이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조언 덮개 명령을 훌륭히 수행했소. 우리 그가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알았습니다. 번개 우레 Thank you.
코앞에 가서 밟았어. 조장독지, 우린 어차피 헤어져야겠군요. 뭐요? 이거 더럽게 됐는데요. 마지막 결승선에 와서 발을 먹을 잡이다니. 그거 시계수리하고는 다른데요. 시간이 됐다. 항공!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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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놀라지들 말라고. 보다시피 난 맨손이야. 조용히 와서 잡으라고. 어서. 야, 생팔! 동무들, 우리를 크게 훌려줘. 제호, 졸라농지, 앞으로!
조장농지! 비켜! 안 됩니다! 비켜! 조장농지! 뭐야! 조장농지, 미안합니다. 야! 아니, 안 돼! 야! 아니, 갑기! 조장농지! 갑기! 야!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은 이 지구상 구어대에 숨어 있어도 모조리 쓸어버리겠습니다.